무릎이 약한 분들도 그리고 층간소음이 걱정되는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인 투명 자전거 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칭 동작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연스럽게 지면에 배를 대고 양손은 내 가슴 옆쪽으로 위치시켜줄게요. 자,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쭉 상체를 밀어 올려서 복부 앞쪽이 스트레치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자연스럽게 내렸다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호흡 전반이 스트레치 될 수 있도록 상체를 쭉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며 손바닥으로 지면을 밀고 그 힘으로 복부 앞쪽을 늘리고 허리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쭉 손바닥을 밀어서 스트레치. 천천히 몸의 방향을 바꿔서 등을 바닥에 대고 메인 운동을 진행을 할 텐데요. 등을 댄 상태에서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꼽을 바닥과 가깝게 붙여준다는 생각으로 긴장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어깨는 살짝 띄어서 코어를 다시 한번 긴장시키고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팔꿈치와 무릎이 닿도록 상체와 하체를 비틀어서 진행을 해봅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며 비틀기. 발등을 곧게 펴서 다리가 계속 길어진다는 생각으로 동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살짝 상체를 내렸다가 다시 한번 코어를 긴장시키고 허리가 뜨지 않게 복부를 아래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그대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서 발 뒤꿈치로 허공에 있는 페달을 돌린다 하고 생각하고 동작을 반복합니다. 자, 이때 호흡은 내쉬면서 발 뒤꿈치로 허공을 밀어내듯이 동작을 해주셔야만 하체 근육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호흡을 내쉬면서 발 뒤꿈치로 허공에 있는 페달을 돌리듯이 계속해서 스피디하게 동작을 진행할게요. 자, 이어지는 동작은 역시 허리가 뜨지 않도록 코어를 바닥과 가깝게 밀착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를 끌어당기고 펴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코어를 긴장시킨 상태로 운동을 할게요. 호흡 내쉬고 내쉬고 다리를 쭉쭉 길어지게 밀어주면서 동작하세요. 이 동작은 코어를 강화하면서 전신을 운동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 그래서 내 발목, 발등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발등을 폈을 때는 다리 전체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동작을 해주시고요. 발목을 꺾었을 때는 발 뒤꿈치를 위주로 하체 전체를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해주신다면 좀 더 이 운동을 하시면서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